최근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서관태의 입법저법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전세 사기란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성이 짙은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빌라, 특히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저생가를 부풀려서 계약하는 부적절한 전세 이용이 있고요.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도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숨기거나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유형과 경매 배당에 있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는 종합부동세나 재산세 등 국세 체납 사실을 미고지하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전세계약의 체결 완료 후에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도해버리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려 후순위자로 만드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와 짜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고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으로 알리고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서 전세금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서류 요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근저당 계약서상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가는 매매 시가의 최대 70에서 80% 선이니까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도 추후 경매를 대비하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